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또 정축생 24살 분들은 부모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수가 들어요. 근데 그게 꼭 자식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 그랬구나 우리 아들, 아 그랬구나 우리 딸 이런 게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엄마들이 애들을 소젖을 먹여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 뛰듯이 뛰고 엄마는 소 위에서 더 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를 일단 누르려고 그러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요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24살짜리들이 이렇게 연예인이 된다고 하는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울축생의 36살 저희 손님 중에 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유흥업소에 종사하세요. 그분들 네 분이. 자, 이분들은 딱 지금 9월에 들었고 5월에 들었고 4월에 들었고 7월에 들었어요. 9월에 들었다면 큰 돈은 안 되지만 지금부터 귀인이 붙어요. 요게 길게 못 가고 3, 4월에 내가 뭔가 이루면 끝이 나는 8월에 들은 건 올해는 귀인이 붙어요. 근데 돈이 돼. 예를 들면 뭐 그분들이 근데 오히려 민간인보다 요런 아가씨들이 더 착해. 마음도 여리고 베풀 줄도 알고 예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주에 도화살도 있고 또 부모하고 합의가 안 되고 객지 나와서 벌어야 되는 이런 마음 아픈 자손들이잖아요. 이렇게 유흥업소 생활을 할 때는 오죽해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집에 그런 손님들이 좀 제법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딱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자기네들도 직성이 있잖아. 그래 놓고 이제 말 안 해. 이모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왜 틀렸어? 야, 개뽕 같은 소리 하지 마. 뒤질래 내 이래 이제. 너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나 탓을 하는데 가시나 죽으려고 이러면 사실은 이러고 나와.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어쨌든 삶의 연륜이나 손님을 보든 뭐든 내가 자기네들보다는 더 위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할머니 일설러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도 지네가 봤을 땐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네가 더 겪는 거잖아요. 접착적으로 민간인하고 딱 붙는 건데. 근데 제발 부탁인데 아마 대한민국의 무속인 집을 다니는 이런 유흥 아가씨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 보살님을 믿지 말고 신령님들이 시켜서 보살님이 일러주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될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자기네 고집들이 있어. 이 울축생들이 똥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지가 잘났대지 맨날 해놓고도 아니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희 집에 다니는 분 중에 뭐 말 그대로 4월생은 6월 달에 가서는 사고로다가 인간으로서 너무 많이 믿지 마라. 뒤통수를 친다. 이제 이런 거고 올해는 개축생들이 좀 대병원 소병원에를 좀 많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오히려 아홉수 때 지금 하는 거는 이동변동을 하는 건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봐라. 왜 그러냐면 올해 개축생들이 작년에 운이 좀 있었어도 그렇게 썩 좋은 운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고 또 왜냐하면 경제가 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제가 또 여기서 또 비로 본 바로 어쨌든 뭐 경제가 어렵다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각자 앞을 살아가는 건 본인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두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로 내가 진짜 친했던 사람을 가슴까지 믿진 마라. 왜냐면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람이 안 되려면 한순간이고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람 조심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시작은 하는 거라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축생분들 작년에는 제가 볼기로는 좀 악삼재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생일이 늦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올 생일 때까지가 아홉수로 봐야 될 거예요. 생일이 넘어가야 아홉수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저는 또 점사를 칠 때 그렇게 치고 그래서 만약에 신축생의 8월이 들었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 식구 중에 들었어요. 3, 4월에부터 올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면 내년에 3, 4월부터 문이 열림. 귀인이 붙는다. 그런데다 내년에 생각지도 않았던 문서와 돈이 들어온다.
기축생분들 내년에는 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는 안 나오니까 저희 집에 기축생은 안 계시니까 가정불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어서 네가 나를 고생시켰지 헤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축생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 남자분이 뭐 얼마나 되실라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과반수가 좀 제주도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좀 내년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길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의 핵심 포인트는 항상 너는 뭐 때문에 내 집에 왔으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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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육가원칙으로 점사를 딱 뺐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가 기축생까지 뭐 상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그러니까 궁금하면 와 와서 내 이 더러운 성격도 한번 보고 억울하면 와 아니면 오란 얘기야. 그죠? 근데 생일달이 들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딱 들어왔을 때는 좀 틀리겠죠. 물론 사주를 보는 건 아니지만.